돈은 쌓여 있는데 갈 곳이 없다.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입니다. 부동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눈치 자금이 된 건데요. 먼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,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금과 은행, 증권사에 있는 예금 등 언제든지 빠져나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성격의 자금입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도 돈을 더 풀어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일부 예금과 적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집니다. 게다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올해까지 최고 45조 원에 달하는 돈이 풀릴 것으로 보여 부동자금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저금리 기조 유지하고 돈을 풀수록 불확실성 더 커지고 부동자금화 또는 눈치자금화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.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동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SBS CNBC 이한나입니다.